1부 4회를 맡은 홍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경서 한마음 축제는 우리 경서 한마음 축제 준비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피플엠, 노래하는 사람들 피플엠이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간략하게 식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내빈 소개, 개회식, 축사, 경과보고가 있겠고 이후 2부에서 우리 초청공원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겁고 힘차게 우리 가을을 하는 미니올림픽 그리고 주민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상식과 폐회가 있습니다. 부스 쪽에 보면 이제 먹거리들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먹거리 또 같이 즐기면서 그렇게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죠? 예, 저희가 보통 축제를 10월에 했는데 11월에 이제 옮기면서 날이 추우면 어떡할까, 썰렁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기를 옮겨가지고 좀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는 좀 못했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한 번 두 번 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서동의 세 번째 갖는 경서 한마음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께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축제가 우리 주민들이 꾸리는 지역 공동체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먼저 우리 주민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우리 경서동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는데요. 경서동 환경대책협의회에 우리 박희영 초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어디 계실까요? 예, 저기 계시네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태평 1차 노인회 우리 권순길 회장님 오셨나요? 네, 오고 계신가 봅니다. 예. 그리고 우정노인회 한상태 회장님. 예. 오고 계시네요. 예, 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서마을발전협의회 이영학 위원장님은 아침에 오시기로 했는데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리 경서동 발전에서 서구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서구 마을넷 나선학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검암동을 위해서 경서동 아니지만 검암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축제를 위해서 같이 회원들이 함께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검암사랑 뭉침이 우리 김선자 회장님, 예, 인사해 주세요. 아마 저기 일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김선자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외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검암 경서 연희동을 지역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성과를 내고 계신 우리 이용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암 경서 연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신충식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암 경서 연희동 전 시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전재훈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인천 서구의 김춘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제가 소개 못한 의원님 정종혁 시의원님. 네? 정종혁 시의원님. 예, 예, 우리 정종혁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명록을 못 챙겨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에서 우리 최미 관장님 오셨습니다. 이따 오신대요. 예, 아직 못 오고 계셨나요? 예, 예, 예. 예, 이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을의 소소한 문화활동을 나누고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해서 기획한 축제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서동 주민들의 문화의 장, 소통의 장,
경성 한마음 축제를 올해 이끌어주신 경성 한마음 축제 추진위원장이신 한영민 위원장님께서 먼저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해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오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개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존경하는 경서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서동 태평일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면서 제3회 경서동 한마음축제 주민위원장 한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더욱 단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경서동 주민들이 보여주신 협력과 열정 덕분에 제3회 한마음 축제가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힘을 합쳐 더욱더 발전된 경서동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즐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경서동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아 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묵묵히 우리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초대 경서동 환경대책협의회 박희용 회장님을 비롯하여 원주민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당산제 등 경서동 문화를 살리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정명의 노인 회장님이 계시고요. 마을 발전협의회 이용학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당선되신 우리 이용우 국회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검암동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검암동 사랑 뭉침인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따스한 우동 한 그릇 다 대접하려고 하루 종일 고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경서동 한마음 축제를 통해 모두가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라며, 이번 축제가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 축제가 모두의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외빈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영우 국회의원님 먼저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검암 경서동 연희동 청라 1, 2, 3동 지역구 국회의원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축제네요. 예. 경서동 하면 항상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주민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서동의 여러가지 또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풀어야 될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듣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시구위원분들하고 같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서동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외딴 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좀 있어왔다라고 생각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몇 분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경서동 지역의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 듣고 민원 듣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드리는 그런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주민 찾아가는, 예,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12월 초나 늦지 않은 시기에 경서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텐데요. 그때 많은 주민분들 오셔가지고 기탄 없이 여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아마 몇 시간 진행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경암 경서 연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신 우리 신충식 시의원님, 예,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연희동하고 거만 경서동이 지었구나. 사실 여기 경서 그 한마음 축제는 3회째인데 제가 작년에 왔고 올해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서 같이 시작한 축제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며칠 전에 우리 나선학 대표님하고 또 우리 여기 홍준호 대표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영학 회장님도 며칠 전에 전화 오셔서 또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서동이 아까 우리 존경한 이용우 의원님께서 약간 외딴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외딴 섬이 더 똘똘 뭉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만 가름하고요. 오늘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지역이지만 우리 정종혁 우리 시현님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청라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이천시의원 정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쪽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쪽으로는 와본 적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행사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다시 자주 찾아뵙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용호 국회의원님과 신충식 시의원님과 함께 경서동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사 세 분 해주셔서 우리 더 경서 한마음 축제가 더 빛난 것 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과보고로 1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셨네요. 자, 경서 한마음 축제의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서동 문화와 환경 개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서동 아파트 협의회 경화협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와 그리고 마을의 의제 이것을 발굴해서 우리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2022년 7월에 경서동 아파트협의회 마을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아파트 분들만 아니고 주민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주관하고 계신 피플엠 참여를 하여서 예, 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2022년 10월 15일 제1회 경서동 한마음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1,500명 주민이 참여한 걸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 소통의 공간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넓게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제2회 경서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었고요. 우리 그때 김영철 회장님이 많이 주관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4년
9월에 제3회 경서동 한마음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오늘 10월 16일 3회 경서동 한마음 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마을 축제 향유 그리고 마을 주민 주최의 행사 진행입니다. 이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경서동 한마음 축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저는 여기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살아요. 경서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여를 저희 아파트에서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참여하고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부 순서는 마치고 2부의 시작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권장미 우리 노래 강사님께 2부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